사이에 갈등 말듯 간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 손가락 도대체 뭘까요? 자, 대답은 이따 듣고요. 자, 계속 이어서 이 손 벽에 왜 붙어 있는 걸까요? 스파이더맨인가요? 정말 어디에서도 나올 수 없는. 예, 굳이 왜 꺾기도 힘든 이 손으로 벽을 짚고 있는 걸까요? 닭발 아니에요, 닭발? 저도 손에 쥐가 났었습니다. 아, 그래요? 자, 마지막으로 이 손. 분명히 어딘가는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데. 택시인데 택시. 뭔가 되게 어설픈 이 손들. 택시 치고 너무 높아. 아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본인의 대답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제가 워낙에 이 숫기가 없고 예. 이 사진을 찍을 때 손을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. 사진 찍으시는 분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한 것뿐이에요. 아 이렇게 하래요? 이렇게 하라 그랬다고요? 네. 이진유 씨의 별명 바로 이 30cm 자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신유 씨 나와주시죠. 자, 음악. 이걸 재는 거예요. 음악 주시죠. 아, 안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. 노래하실 때 저 이상을 움직이지 않으세요. 소유가 유명해요. 안 움직여요. 노래하면서 30cm 이상을 움직이지 않아요. 진짜 상사 스무 고객이 좋은 날만 있을까 마음 하나를 내려놓는 게 움직이지 않아도 발을 심었네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, 자 신유 씨 예. 왜 안 움직이시는 겁니까? 뭐 저도 움직이고 싶은데 이 노래를 하기 시작하면 다리가 굳습니다. 마치 이 땅에 박힌 것처럼. 그래요? 네.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그 논란을 종결시켜드리기 위해 네. 제가 댄스의 기본을 알려드릴 테니까 네. 그 댄스를 배운 후에 오, 배워봅시다, 코너다. 그다음에 일소일소 일로일로를 불러보시는 거 어떠신지. 와. 움직일 의향이 있으십니까?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제가 댄스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아주 쉬워요. 자, 뒷걸음. 하나, 둘.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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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입니다. 5, 6, 7, 8 하나 둘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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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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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자 음악 주시죠. 자 가겠습니다. 왼발 뒤로 갔다가 세상 사수 뒤로 갔다가 다시 왼쪽 다시 뒤로 갔다가 오, 금방 배운다. 마음 하나를 아, 잘한다. 훨씬 좋아. 잘한다. 자, 이렇게 해서 신동의 정리했동. 되네요.